배가 고파요. 맛있는 밥을 먹어요. 도시락을 꺼내봐요. 밥을 맛있게 지어왔다고요. 먹어봐요. 화난 남편을 위한 특별 만찬. 곰치 쌈밥도 해왔어 내가. 어때? 예. 야, 이거 별미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이 바쁜 와중에, 어? 남편 먹이겠다고. 됐어. 요거는 명이랑 아욱국이랑 같이 해가지고 명이 아욱 된장국이에요. 오늘의 점심은 요겁니다. 자, 하나 드셔봐요. 평 잘해야 될 거야. 또 드세요? 진짜 맛있다. 성났던 마음도 향긋한 곰취향에 사르르 취해버립니다. 김희정 일로 와봐. 네. 저요? 왜요? 아, 이거 봐요. 네잎클로바도 있어. 뭐요? 이거 봐요. 뭐야? 네잎클로바. 야, 네잎클로바 찾았어. 진짜 네잎클로바잖아. 와, 마치 성근 씨가 아내를 위해 준비한 선물처럼 눈앞에 나타난 네잎클로버. 야, 네잎클로버 바로 보이냐, 어떻게?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딱 들어왔냐? 오빠, 이것도 무슨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눈개승마 아니야? 응? 이거 눈개승마 아니냐고. 먹어봐, 맛이 나나 안 나나. 아니, 몰라. 생긴 건 똑같이 생긴 것 같아. 먹어서 아프면 못 먹는 거. 이렇게 로맨틱한 데이트가 또 있을까요? 둘, 셋. 뭐 똑같지? 도시에 있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말을 귀농하면서 실감하게 된 미정 씨 부부입니다.